있어요. 목적지는 여기가 아닌데 그냥 지나가는 길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초이퐁 녹차밭이죠. 그리고 여기는 미니 파인애플. 다시 내 목적지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은 난리도 아니었죠. 일본의 침략은 둘째치더라도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마오쩌둥의 공산당 그리고 장제스의 국민당의 전투였습니다. 전쟁이었죠. 이른바 중국 내전. 더군다나 한쪽은 일본이 침략을 해서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내전까지 겪은. 알다시피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승리를 하여 지금의 중국이 되었고요. 장제스는 대만으로 갑니다. 국민당이 전투에서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그 소식을 아직 채 접하지 못한 중국 본토에 있던 국민당의 부대들은 여전히 중국군이랑 전투를 이어가게 되죠. 근데 게임이 되겠습니까? 보급을 받지 못하는데 밀리다 못해 결국 국경을 넘게 되는 곳이 바로 그중 하나가 태국입니다. 태국으로 도망친 국민당의 잔재들이 다시 재기를 꿈꾸며 지내다가 아예 거주하게 된 곳이 바로 이 태국 치앙라이의 도이메사롱입니다. 이상 처음이자 마지막 방송 정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